대박의 1위에 오른 분은요? 역시 우리 효린나네요. 왜 안 나오나 했어요. 그럼요. 효리 언니의 잇 아이템은 무엇일까요? 이게 제일 잘 나가 1위 이효리. 패션하면 빼놓을 수 없는 우리나라 최고의 아이콘 이효리. 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름만으로도 그야말로 막강한 존재감을 드러내죠. 그리고 또 누구보다 우월한 패션 감각 아니겠습니까? 저거 보세요. 여름이 오기도 전에 이미 완판 날 정도라니 정말 말이 필요 없는 효리 언니네요. 이러니까 여름이 오기도 전에 완판이 되죠. 정말 효리나 짱이에요, 짱. 야, 정말 섹시 카리스마 종결자 효리 언니. 탄력 있고 볼륨감 넘치는 몸매라 비키니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 이 물건 놓은 수영복 가격이 가격이 무려 700만 원대라고 하는데요. 화보가 나오자마자 아주 폭발 폭발적인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네. 광희씨, 효리씨가 입은 지금 이 옷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이거 저 같은 날이거든요. 제가 인터뷰한 날인데. 아, 그래요? 이거 굉장히 고가처럼 보였어요. 한 30만 원 정도? 땡! 정답은요? 네. 39,000 원입니다. 39,000 원?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명품인 줄 알았는데? 스타들이 비싸고 유명한 명품만 좋아할 거라는 판결을 버리세요. 네. 또 때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자신의 스타일을 추구하는 게 진정한 패셔니스타거든요. 네. 효린나의 일상이 패션인데요. 보세요. 일상이 화보잖아요. 그렇죠. 이렇다 보니까 많은 여성분들이 패션 아이콘 2월에 따라잡기에 도전을 합니다. 예원 씨도 해봤어요? 그럼요. 저도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괜찮아요. 예원 씨 나이 들면 더 잘 될 수 있을 거예요. 연령이 필요한 거라고요. 그런가요? 만개녀요? 여성 스타가 광고한 제품이 네. 불티나게 팔리면서 그 수치가 만 개 단위를 기록한다 이런 신조어인데요. 이 광고가 나가자마자 2주 만에 5만 개, 6개월 만에 50만 개 판매를 돌파했답니다. 효린나의 머스트헤브 아이템, 썸머 아이템 중에 하나가 선글라스인데요. 네. 어떤 프레임의 선글라스도 다 잘 어울리는 효리 씨인데요. 저도 그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이거 또 하나 또 가려줘야 되거든요. 어떤 게 좋은지 추천 좀 해주세요. 네. 네. 이건 어떠세요? 독특하면서도 정렬적인 게 형이랑 딱 어울릴 것 같아요. 빨간색. 저거는 제 조카나 쓸 것 같은데. 오빠! 이거 헐리우드에서 진짜 잘 나가는 선글라스. 네.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스타일리시한 연예인들 한 번씩 다 착용한 아이템이래요. 봐봐요. 많은 분들이 착용하시잖아요. 그러네요. 정말. 저도 하나 있다고요, 저거. 그럼 이건 어떠세요? 효리 언니의 스트레이트 업 뮤직비디오인데요. 공개되자마자 이 선글라스에 초집중된 팬들. 효리 언니도 이 선글라스를 굉장히 좋아하신대요. 약간 보잉 스타일이죠, 저게. 저런 건 좀 나한테 어울릴 것 같네요. 버스 운전할 때 끼는 거 그런 거. 대한민국 패션계의 새로운 획을 패셔니스타 효리 누나. 앞으로도 효리 효과는 쉽지 않을 것만 같은데요. 존경하고 좋아하는 아이돌이 GET 영어입니다. GET. 네. 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팬들의 관심도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1위한 이효리 씨 그리고 순위에 오른 아이돌들 모두 축하합니다. 내가 제일 잘나가. 이게 제일 잘나가. 역시 스타들이 사랑한 아이템들은 하나같이 다 예쁘고 멋있는 것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요. 놀라웠던 건 효리는 나의 39,000원 원피스를 어떻게 저렇게 입어서 명품처럼 보이게 했는지. 네. 그렇습니다. 가격이 비싸고 싸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자신의 개성을 잘 살려서 얼마나 나만의 스타일을 소화를 해내느냐에 따라서 명품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아요.